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일상생활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판하고 상처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문명은 더 발달되고 살기는 더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해졌지만 그 내면적인 삶은 더 깡마르고 행복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우리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항상 삶을 즐겁게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며 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항상 감사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 감사도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용솟음칠 때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진실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일을 감사하는 심령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피해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위스의 격언에는 항상 노래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노래를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떠한 환경과 삶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근거로 세 가지의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말하라면 호흡을 말할 것입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이 호흡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나은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이건희 삼성 회장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돈을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 헐떡이는 호흡을 가다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기로 편안한 호흡을 위해 몸부림치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빈몸으로 왔기에 빈몸으로 가는 것, 그것은 인생입니다. 미련도 아쉬움도 모두 놔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의 가장 기본적 고백은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 새벽 공기를 마시며 호흡하고 야훼 하나님을 찬송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수준 높은 감사를 알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지금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 5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병원에는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각 병상마다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 오늘일지 내일일지 기약 없는 하루를 보내는 환자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크나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지금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닿으면 바다로 산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을 감상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굶주림과 매맞음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삶 자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진실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